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제 131회차 석인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삼의십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삼의계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에서부터 발원이 됐냐면 부처님 그 아들이었던 라우라가 출가를 했죠. 12살 때 출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어른인 비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니까 참 많이 힘들지요. 잠잘 곳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비구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여건도 힘이 들고 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참 큰 나이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그 당시에 일일 일식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12살에 출가를 해서 한참 많이 먹어야 할 때에 먹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이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서 부처님께 건의를 하죠. 어린 삼이들은 하루에 한 끼 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두 끼니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참 큰 나이인데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일일 이십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일 이십계 원래 우리 불교는 일일 이십계인데 일일 이십계가 라우라 때문에 만들어졌고 또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다가 뭐 아무 데서나 잠도 자기도 하고 뭐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심지어 화장실로 사용하는 그런 처소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재산이나 뭐 심지어 요즘은 뭐 20 때가 안 된 사람들이 뭐 상속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부모님의 어떤 힘으로 인해가지고 뭐 대학이나 대학원 가기도 하고 외국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데 부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 라우라에게 더 냉정하고 더 차가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의 부처님 라우라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리부를 스승으로 섬기게 해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박하다 할 정도로 뭐 우리 현재의 어떤 삶의 분위기나 환경과 여건과는 많이 달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일 이십계를 만들었고 부처님께 건의를 해서 부처님이 그러면 비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옳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오 해서 만들어져.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이제 신삼이 동행계다. 삼이는 비구들과 함께 다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구들과 함께 다니면 비구들 수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삼이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른들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신삼이 동행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해서 삼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삼위의 계율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삼위십계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계율이 근본 사계다라고 해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네 가지는 필히 꼭 들어가요. 어느 계율이든지. 그래서 네 가지는 꼭 들어가는데 그것은 중범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대부분 절에서 신도 5계 해가지고 불자님들이 꼭 지켜야 하는 거 불자 신도 5계다 해서 살도 음망주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 불자들은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승려들. 그래서 승려들이 도둑질하고 자기는 깨달았다. 자기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일체 다 거짓말이다 그랬죠. 부처님도 당신도 내일 일을 모르겠고 예측을 못하는데 어찌 감히 비구들이 불자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겠다,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겠다, 무엇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도둑 중에 제일 큰 도둑이다 해서 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사기가 되잖아요, 사기. 근데 승려들은 뭐예요? 사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시주했다라고 하면 끝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 이런 건 전부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다 해서 계율이 만들어진 게 근본 사기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중범죄예요. 근본 사계를 깨뜨리면 승려는 파야티카다. 승려직을 박탈당하는 무거운 중죄의 계율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불자들이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도 안 되는 소리지. 출가한 스님들이나 적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 불자들은 부처님 칠불통계에 해서해왔듯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그 계율만 지키면 틀림없이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해야 된다. 자정기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불교다. 이게 중요한 계율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도계, 신도계는 사실은 신도계라기보다도 승려오계라고 보면 돼요. 승려오계. 가장 중요한. 뭐 승려 계율이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48경계 법망경에서도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지만 48경계 같은 것은 참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율들이에요. 근데 이 5계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계율이에요. 한 번이라도 범하면 승려는 뭐예요? 파직을 당해요. 승려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런 중범계예요. 그걸 어떻게 불자들이 지켜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이 계율을 어기면서도 스님 노릇 잘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어기는 사람이 또더큰 절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삼의식계가 만들어졌는데 삼의식계에도 근본 사계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만들어진 계율 가운데 오로지 하나만 불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부름주계예요. 그 외엔 전부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고, 우리 불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은,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48경계, 십중대계, 뭐, 삼의식계, 뭐, 그 많은 계율 가운데서도 딱 하나만 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부름주계예요. 왜냐, 술을 안 먹으면 보편적으로 잘 행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 행을 못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가 아니에요. 술을 적당히 마셔라 하지. 적당히 마셔라. 정도에 넘치게 마시지 마라 하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승경전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지만 이제 대승경률로 가면서 부정적인 용어가 없어져요. 하지 마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생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라 보시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마라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이야기죠. 부름주계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스님들은 한 잔도 먹어서는 안이 된다라고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술을 먹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과 혼합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 계율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주계는 좀 미약한 계율이고 근본 사계는 엄중한 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의식계도 보면 그 다섯 가지는 일반 계율하고 똑같고, 여섯 번째가 이제 불차가만 영락항유 도신의 계라고 했고요. 뭐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 바르는 거 하지 말고, 부자가무작창 고황관청에게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잡이 하지 말고, 구경하지도 말아라. 지난 시간에 우리 산사음악회는 왜 하느냐? 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여덟 번째로 부자와 고광대상이라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 단청하는 집에 살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절이 단청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유독 이제는 성철 스님께서만
단청 안 하고 사셨어요. 자기는 단청 안 한다라고 하고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문제는 우리 불자들이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단청하고 호화스러 큰 절만 찾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안 가야 되는데 자꾸 찾아다니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더 좋은 걸로 칠하고 키우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에는 위배가 되는 상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착금은 전보다라고 했어요. 금은 등의 재물이나 보화를 가지지 말라 하는 건데 좀 넘쳐나죠? 넘쳐나요. 이게 30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그럼 불자감한 영락 향유도신에게다라고 하는 것은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마라 하는 것은 옛 성현의 말씀에 지나치게 꾸미는 방종은 도둑질을 일러주는 것이고 정도에 넘치게 겉모양과 얼굴을 다듬는 것은 음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가의 승려들이 화장을 안 하지 않아요? 화장을 하면은 음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히 보면 부처님 제세시서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소원 성취 이루게 해주겠다. 뭐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집을 웅장하게 키운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집을 웅장하게 키우니까 오히려 큰 절과 호화스러운 절일수록 뭐예요? 도둑질을 많이 한 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둑질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치장을 하지 않아요? 뭐 꽃다발을 달고 다니든가 옛날에는 꽃을 이렇게 머리에 꽃구도 다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꽃을 꺾어서 달고 다니거나 치장하거나 이런 거 일체 못하게 법도로 정해져 있어요. 삼위유리에 보면 인도의 풍습대로 본다면 꽃을 줄에 끼워서 다발을 하여 머리에 쓰거나 좋은 향가루를 몸에 문지르는 행위인데 좋은 냄새가 나는 꽃가루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말려서 빻아서 그걸 바르고 다니고 옛날에 화장 기법이잖아요. 이것은 달리 비단과 명주실과 같은 금은보배 등으로 장식한 물건이나 관을 만들어 차고 다니거나 관이다는 건 쓰는 거예요. 또 향을 소지하고 향수를 뿜거나 연지분을 바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러한 짓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무작창 공항 관청에다 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잡이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가는 데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 했는데 노래와 춤이라는 것은 마음과 입과 몸의 허물을 기르고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를 물들게 할 뿐 정진 수행하는데 한낱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종단에서는 요즘 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삼위승들 뭐 전국의 장기자랑 대회 하는 거 보면 나와서 디스코도 추고 막 하지 않아요? 노래도 부르고 팝도 하고 아 박수들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어느 관점으로 봐야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삼위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데 삼위계율에 있는 건데 삼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스님들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아 물론 세대가 21세대니까 21세기니까 세대가 변하니까 어떤 법도 변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근본은 버려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걸 하느니 내가 볼 땐 법문대회를 한다든지 독경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변형을 해서 만들어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옛 성현은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몸을 닦음에 근본을 세워야 하고 바깥 경계를 따라 흐르는 마음을 성처럼 막아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바깥 경계를 따라 마음이 흘러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대부분은 눈기코요 몸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거기에 탐욕심이 일어날까요?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이래야 탐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의 대상물을 뜻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혹하지 않아요. 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 알아요? 근데 옆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아들이 그 집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로 뭐 해줬다라고 하면 순간 어떻게 돼요?
속이 싸 해서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식이나 며느리 보면 괜히 성질내고, 안 봤으면 아무 실용도 안 한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흐르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성찰은. 그래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노래와 풍류를 하여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더할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삼위유일에 나오는 법도예요. 삼위유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삼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비구니들이 되기 전에 이제 삼인이라고 하는데, 삼인이들이 겪어야 하는 또 공부해야 되는 계율이 삼인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인이율에는 노래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며, 또한 입으로 소리를 내고 몸으로 춤을 춘다 해도 그냥 입이 해요, 몸이 해요? 누가 시켜서 해요?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노래하고 몸으로 춤을 추는 자체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풍류라라고 하는 것은 거문고, 비파, 퉁수 등이니 깨달은 사람들은 줄 없는 거문고를 구멍 없는 피리를 불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멍이 있는 걸로 박자 맞춰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자신이 하여서도 안 되지만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을 해서도 못 쓴다. 옛날에 어떤 선인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을 잃었으니 신족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 구경만 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제 몸으로 할수 있겠는가 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연등 제등행렬 행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요.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해요.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연등 행사가 좀 변형을 했으면 싶은 마음을 그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등 재료비니 또 연등 행사할 때 필요한 장비니 또 동원되는 인원이니 하나하나 동원되는 사람 사람마다 미장원 가서 이거 뽑아야지요. 옷에서 입어야지요. 시간 뺏겨야지요.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작업복 입고 전부들 불우한 이웃들 집을 져준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못 씻는 사람 씻게 해준다든지 차라리 연등 행사를 그렇게 바꾸면 부처님이 뭐예요? 박수를 치실 거예요. 왜? 부처님이 원하는 게 그렇게 드러내고 등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낭비하라고 하셨겠어요? 차라리 근력과 그 재력이면 어떻게 돼요? 불우한 이웃한테 가서 그 시간 동안 봉사를 하거나 뭐 연탄을 사서 날라준다든가 그 돈으로 이것이 우리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바로 연등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대체가 된다면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제등행렬이 아니겠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겉으로만 그냥 웅장하게 해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부자와 고광대상의 계예요.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 눕지 마라 하는 것은 잘못 아만을 없애고 소박한 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로서 정해 놓은 것인데요. 높고 큰 평상이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법문을 할 때는 높고 큰 평상에 앉아서 하라고 했어요. 법문할 때. 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부처님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높고 큰 평상에 앉되 그 외엔 일체 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옛날 속담에도 있죠. 중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있는 비륙변대도 다 잡아먹는다고 했듯이 한번 높고 넓은 자리에 앉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평소에 부처님인 줄 착각하는 중들이 99.9%예요. 부처님 법이 훌륭해서 그 법을 전할 때만 높고 큰 평상에 앉으라 그랬지. 평소에도 자기가 뭐 부처님 법 얘기하는 거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도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보살, 거사, 이러고, 20대,
머리 깎은 이것도 마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나를 없애고 나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보살거사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교만심, 어떤 자만심, 어떤 싸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뭐가 얼마나 높아요? 머리 깎으면 그렇게 높은가? 평소에 높고 평상에 앉아 버릇하니까 평소에도 뭐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처님법 전할 때에만, 왜? 자기가 훌륭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법이 훌륭하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부처님법을 그렇게 전하라고 했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연지대사 삼위유리에는 불법의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을 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뭐 옛날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처님 41살 때 사진이나 20대 때 사진이 간간이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40대 사진은 우리나라 내가 볼 땐 수염만 안 길렀지 수염을 거기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경어스님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 경어스님이 죄송하지만 조금 산토적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수염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부처님 41살 때 안하니 얘기해서 그렸다. 그 당시에 화가가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모보다도. 그러면 부처님의 손을 대략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큰 손 작은 손에서도 한 뼘 이렇게 재보면 대략 20한 2, 3cm에서 20한 5,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이 좀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럼 대략 그렇게 따져보면 여덟 뼘을 넘지 말라라고 하면은 2, 8에 16에다가 뭐 3, 8은 24. 그러면 1.8m죠. 180 정도. 그러면 꼭 지금 얘기하는 한 평이에요. 3.3평방미터. 그래서 수행처를 절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뭐 큰 절에 가면 옛날에는 수행승들이 많았지만 뭐 몇만 평 되는데도 스님들 뭐 서너 명뿐이 안 계시는데 되게 많아요. 스님들 서너 명 있는데 법당도 뭐 10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를 더 많이 가요. 왜? 나 어디 다녀 이거 뻐기려고. 어디 다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일수록 어디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이거 잘 하잖아. 몇 년 다녔어. 진짜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달구지가 요란하다고, 달구지. 또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칠하거나 단청을 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담요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다 사치와 낭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옛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 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해서 허망한 이 몸을 멋대로 할 것인가. 사치하고 호화음이 있으면 돈은 닦는 마음을 잃게 되고 편안하고 안일하면 게으름에 떨어져서 수행력을 잃게 되니 항상 마음을 조복하여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제 아홉 번째로 불비시식의 계율. 불비시식이라는 것은 때 아닌 때 먹지 마라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부처님 제세시 일일 일식이었기 때문에 일일 일식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먹는 것을 때 아닌 때 먹는 거다라고 하지요. 냉정히 보면 그 전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신도를 여러 번 잃었어요. 왜냐하면 때 아닌 때 먹어서는 아니 된다. 나름대로 이제 계율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기도법회가 끝나면 꼭 모여서 이제 공양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오고 했을 때 꼭 제가 개송을 하고 점심 공양을 했거든요. 같이 하고 같이 끝냈었어요. 한참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날 같은 때는 사람들이 좀 오시지 않아요? 오는데 어떤 분은 좀 일찍 오셔요. 일찍 오시면서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 공양을 제대로 못하고 와요. 그럼 오자마자 밥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밥좀 달라 그러고 뭐 행사에 참여하면 괜찮은데 그냥 밥만 먹고 바쁘다고 또 솔라당 가버리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체에 따로 주지 말아라. 다 같이 와서 먹자라고 했는데 아 공양간에다가 뭐 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려는 절에서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밥도 안 줬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수 없이 주웠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동짓날인데 행사 날이 얼마나 복잡복잡해요. 하여간 법회를 딱 끝나고 내려왔는데 두 분이서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양간에다 난리를 쳤죠. 왜 드렸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니 절에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아침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이러느냐. 불법에는 때 아닌데 먹게는 안돼 있습니다. 바른 불법을 봉행하려면 본인이 안 먹고 온건 본인 사정이고 여긴 여기 법도를 따라야지요. 그랬더니 아 무슨 놈뭐 절에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먹을 거 먹는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절이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라고 두번 다시 우리 절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데 가라고. 그건 불교 법도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장사집이지. 왜 아무 때나 밥 달라 그러면 주고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다만 몇 분이라도 시주발로 그게 장사집이지. 불법도량에서는 부처님 법대로 따르는 게 불법도량이지. 그건 뭐 어디 시주받고 뭐 한다고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라. 두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불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른 데 가서도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와서 밥 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정집에서도 때가 있다고. 때 아닌 때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바른 일은 아니라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다니면 당신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바르게 익혀서 살아가겠냐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신도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막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불자들도 불법 공부를 하면 그런 기본적인 불교의 상식들은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절에만 오면 먹을 거 언제 어느 때든지 달라고 하면 주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하게 부처님이 잘랐어요. 일일쉽게.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한 손뼘가락이 넘어가면 일체 먹어서는 아니 되고 먹다가 남겨서 두었다 먹어서도 아니 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부처님이 이끌고 가셨어요.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탐욕을 여의게 하고 잠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병을 줄여서 일념으로 또 업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적인 의미와 단체 생활에서의 재계를 나타낸다. 옛날의 수행승들은 오전에만 공양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먹는 것을 때 아닌 때 먹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유례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시기와 지역의 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가 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죽과 함께 하루 세 번의 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성철 큰스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침엔 죽을 잡숴고 일일 이식을 했는데 오후에 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성철 스님께서 아침에 죽을 잡술 때꼭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깨몇개 이렇게 넣어서 자셨는데 참기름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스님이 안 계실 때 참기름을 딱 따라서 먹고서는 거기다 식용유 같은 걸 섞어놨는데 스님이 일 보시고 들어왔는데 낮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수각이 수도가를 수각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하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딱 반사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름이 무지개색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하게 똑똑하실 분이세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다 불러들여서 난리가 났죠. 참기름을 훔쳐 먹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먹었으면 끝까지 깨끗하게 먹어야지. 왜 참기름 방울덩어리를 저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하수구가 다 무지개색으로 변하게 만들었냐 해서 그 하수구에 있는 물다 떠오게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다 나눠서 먹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생각나네요. 저도 대중생활할 때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가서 했을 때큰 스님이 처음에 제일 하여간 단속이 많아요. 뭐냐 하면 고춧가루든 뭐 밥알이든 음식 찌꺼기 한 방울이라도 뜨면 안 되는데 사회생활 하다가 대중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이런 거 사회에서 훅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전 나름대로는 뭐 깨끗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도반이 거기다 뭐 밥알도 흘리고, 응? 깨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첫 공양 때, 대중공양 때, 우리 그 천수물 나온 거다 나눠 마셨어요. 그 찌꺼기 뭐. 한번 싹 먹여놓으니까 두번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주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 그릇 닦은 거다 버린 물이에요, 그거. 다 나눠 먹었어요, 첫 공양 때. 두번 다시 안 하더라고요. 필요해요. 또 삼일 후에는 천인은 아침에 먹고 스님네는 오전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며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천인은 아침에 먹어요. 스님은 오전에 먹어요. 사시 불공이죠. 부처님은 낮에 자세요. 사시. 스님은 오전에 먹고 부처님은 사시에 드세요. 사시. 그래서 우리가 사시 불공하는 거예요.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우리나라 종단에도 보면 꼭 밤중에 기도하는 종단이 있지요. 부처님을 섬기는 곳이요, 귀신 섬기는 곳이에요. 밤중에 하잖아요, 꼭. 그 무속인들 밤에 자시에 제일 기가 세다 하듯이 꼭그 시간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잠자는 방 만들어 놓고, 응? 며칠 기도하는데 얼마, 거기서 돈 벌잖아요. 그리고 밤에만 기도하고, 낮에는 그 종단 스님들은 다 자요. 샤워 갔다 오고 놀고 이러다가 밤에 되면은 눈이 반짝반짝이, 꼭 무속인들 밤에 산기도 가듯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귀신이 밤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사도 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교 종단이 아니라 귀신 종단이라는 얘기죠.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시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불공을 꼭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세요. 옛날 어떤 큰 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잔해진 것을 걱정했고,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서 자주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이계를 지니기가 어렵고, 부득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녁에 식사하는 걸 약밥 또는 약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 역시도 냉정히 살펴보면 불법을 어기는 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살찌우고 맛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서 불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어야 돼.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지 말고, 마음 놓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많이 드세요 하지 않아요? 수행자에 한해서는 그게 다 불법이에요. 뭘 마음 놓고 많이 먹어? 죽지 않을 정도로 수행하는데. 불자 금은 전보에게라. 금은 등의 재물이나 보화를 가지지 말라는 것인데, 금은 보화는 탐욕심이나 축적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마땅히 수행자는 세속의 욕망을 여야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요, 금전 관리를 스님들이 직접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유럽 쪽에 가도 요즘 불교 많이 형성이 됐어요.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저쪽에서도 사찰이 무려 한 300개가 돼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생기고요. 원래 동남아에는 많이 있었지만. 근데 유럽에서는 공무원화했어요. 그래서 봉급을 받고, 일체의 모든 거는 관리를 따로 하고. 동남아에서도, 중이 할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밥 먹는 것뿐이 없잖아요. 탁발에서 얻어가지고, 고 먹는 권한뿐이 없어요. 그 외엔 일체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어떻게 돼요? 사찰의 승려들이 불자들한테 돈을 직접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탐욕심 때문에. 금전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불법을 봉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승려들은 단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돈에 멀어져야 되는데 돈에 다 관련되잖아요. 직책도, 뭐, 몬주지 하면, 어느 절은 뭐, 1년에 100억 나온다, 어느 절은 80억 나온다, 어느 절은 60억 나온다 해가지고, 응? 뭐, 주지나 총무원장 투표할 때힘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큰절 주지 맡아서 가고 이러잖아요. 돈 많이 생기는 거 따져서. 그러니까 전부 이게 탐욕심이 되는 건데, 불법에 어긋나는 거다는 이야기죠. 금은보화는 탐욕심과 축적심을 유발하게 한다. 그래서, 마땅히 수행자는 세속의 욕망을 여해야 한다. 삼일후에는 금은보화는 모두 탐심을 돋고 도를 방해한다. 부처님 계실 때는 스님네가 늘 밥을 얻어먹었으며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하게 했고, 금은보화는 손에 쥐지도 말라고 하였으니
청정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밭을 메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 만체 한 것이 세속의 선비도 한 일이거늘 빈도라고 자칭하는 중이 텅텅 비운 돌을 터득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을 하랴. 지금은 밥을 빌지 못하는 입장이라 다수의 금은을 쓰게도 되는데 심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보시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청정한 수행자가 금은 보화로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삼위유리가 생겨진 유래와 삼위유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팔관재계에 대해서 포살 자자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더 붙다 1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